러시아에는 이제 뱀띠죠. 자, 뱀띠 분들은 대박을 난다기 하기 이전에 네. 올해는 잘 빠져나가는 분들. 뱀구렁이 같이요? 표현이 좀 맞나요? 46, 58 분들의 용띠들을 말씀해 드릴게요. 46도 네. 올해는 아마 작년의 운을 올해까지 이어간다면 괜찮아요. 네. 괜찮고 올해는 내가 처세술을 잘해서 잘 빠져나가는 거야. 그러니까 감언이설에 네. 뭐 섞이지 말고 네. 올해는 그냥 그래도 이거는 거의 좀 이제 토탈 그냥 차라리 토정비결식이라고 보시면 더 빨라. 네네. 왜 그러냐. 그런데 46과 58이 같은 뱀띠고 네. 뭐 정사생이고 을사생이지만 이분들이 겉으로는 좀 냉정한데 속은 너무 여려.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귀얇은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올해는 감언이설에 섞이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작년과 엮어서 그냥 꾸준히 가면 네.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뱀띠 분들은 말 그대로 조금 46과 58 분들은 올해는 좀 처세술만 잘하면 내 밥그릇은 찾을 수 있다. 네. 자, 그러면 뱀띠 분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신 거잖아요. 네네. 3년 동안 어찌됐든 삼재라는 우물 안에 들어가 계셨고 네. 선생님 또 해주셔야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올해 잘 빠져나가는데 가물치 마냥. 왜냐하면 네. 3년 뱀띠 삼재분들이 정말 뱀이 빨리 가진 않아요. 네. 근데 뱀이 어떤 게 있냐면 뒤에서 오는데 막 뛰어가면 쭉 오지만 탁 틀면 그냥 가 이렇게. 그런 식으로 가는데 올해는 빨리 피할 거면 네. 빨리 피해서 뱀들도 이렇게 새끼로 세서 네. 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물치 같이 네. 열심히 잘 빠져나가서 올해는 내 밥그릇을 꼭 챙기게 빌겠습니다. 어쨌든 엄지 채널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하시는 게 쑥스러우세요? 아, 나는 이게 안 된다니까. 성질나 죽겠어 아주.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데 아, 네, 이게 체질에 안 맞는 거지. 어쨌든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 나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. 아, 미치겠다 진짜.